오늘 종교계 504주년을 맞아서 신앙운동 28주년을 맞아서 복음행전 여섯 번째 성경 강론 강의 출판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신앙운동의 상회장 되신 우리 최 목사님 정말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정말 가슴이 녹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김정국 목사님 오셔서 특별한 특강을 또 이렇게 페이퍼지 준비하셔서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허락한 것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되어진 일의 복음이 온 지구촌에 지금까지 편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민 목사님 말씀 한 같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은 되어진 복음이 아니라 될 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아들고 첫 주자로 뛰었다면 루터는 두 번째 주자로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총장님이나 최 목사님은 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이거나 세 번째 밀리프로 뛰면서 이것을 네 번째 마지막 그 희나리를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거를 들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복음행전의 몸부림과 또 이 신앙운동의 매달 모임의 몸부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학교에서 가을 운동회를 하면 마지막 모든 경기를 마치고 하는 가장 마지막 경기에 휘날리는 뭐냐면 계주입니다. 400m 계주를 하면서 저짝에서 뒷짝에서 반반 운동장에 선수들이 두 명씩 두 명씩 학년별로 나와가지고 천군백군 계주를 뛰어서 마지막 제일 잘 뛰는 아이를 선생이 3학년 중에 있든 4학년 중에 있든 6학년에 있든 하여튼 그 4, 5학년 중에서 가장 뛰음을 잘 뛰는 아이를 마지막 주자로 갖다 세워놓고 뛰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피치가 오는 과정에 때로는 바톤을 던지는 과정에 배통을 잘못 받아 떨어뜨려가지고 어그러지기도 하고 너무 급한 마음에 주춤거리다가 출발하다가 엎어지는 아이 뭐 그러면서 경기가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바튼을 잡은 친구가 모자를 뒤로 휙 돌리면서 크으 뛰돌면서 모든 장안을 조용히 해서 정리를 해서 테이프를 다 끊고 돌아서 이겼다고 하면 그 점수가 보통 천군 백군 점수를 잃으면 뭐 한 50점, 100점, 요 200점 어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계주에서 이겨버리면 완전히 청백의 승리가 완전히 패턴이 바뀌는 그런 것들을 어릴 때 경험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은 커 보이고 세상일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기도 하지만 이 복음의 운동은 마지막 패턴을 받은 주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최 목사님 말씀한 것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총장님이 목숨을 걸고 복음운동에 한 해가 아니고 28주년의 시간을 들여서 이 복음의 일을 직무하고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이 강해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들려진 이 바톤을 승리의 기쁨을 들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쁨으로 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육권으로 발행되어진 이 복음행전은 여러분들이 정말 보면 얼마나 이 한 땀 한 땀 흘리면서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우리 총장님이 썼을까 정말 가슴이 저미저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쉼을
건강하고 완전함 속에서도 한 게 아니고 아픔과 싫음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청회장님이나 최승환 목사님이나 모든 일들이 수고하는 수고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참여한 이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달에 한번 복음주의 신앙운동에 꼭 참여하시고 또 2022년도에 505주년 종교개혁주일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주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들로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 준비하고 예배를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시간이 되면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주의 운동도 제가 참여를 하면서 보니까 한 달 내내 이걸 예배를 위해서 참여하려고 하는 예배를 붙잡고 기도해야 그 시간과 여건에 어그러짐 없이 참석이 되지 그냥 내가 남는 시간이니까 여분이니까 와야지 하는 시간으로는 참여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허락지 않아요. 여기 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충만합니다. 그리고 첫 그 총회장님이 고 총장이 이 나팔을 불면서 열면서 그 예배를 이렇게 주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충만한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을 오늘 경험하면서 근데 또 최 목사님이 정말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심정으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그 눈물이 제게 비춰지면서 그래 복음을 전하다 죽는 거지 그런 마음이고 우리 청회장님도 지금 몸이 얼마나 불편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건 이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러나 마귀는 뭐가 진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의 운동을 계속 방해합니다. 이 복음의 운동을 진전하지 못하도록 삼겹 사겹에 울타리를 치고 항우를 벌이면서 세상에 큰 교회와 세상에 큰 군집들도 있어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버려도 그게 내 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대방동의 이 복음총회 안에서 이 복음주의 신앙운동을 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작지만 이건 완벽한 진리의 싸움을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온 서울의 마귀가 군단이 여기에 전부 다 집중하고 있고 여기에 모여서 보초를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싸움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를 드나들면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감정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붙잡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끌림이 임마누엘로 온전히 동행되어지는 거룩함이 아니면 이 예배를 한 달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주 매달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매주 공부하는 학생들은 매주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매달리고 한 달에 한번 우리 신앙운동을 모이는 모든 복음주의 신앙운동의 멤버십들은 한 달 내내 어쩌다 또 참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뜨겁게 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 복음의 행전이 식군이 쓰여져서 정말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바른 복음이 바른 진리가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축하가 있는 그런 복음주의 운동이 예배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